5년 전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남편 찬우 씨를 대신해 홀로 생계를 책임져온 현정 씨. 하지만 남편을 돌보며 일을 구하기란 늘 쉽지 않았습니다. 어머니, 웬일이세요? 너 또 어디 가는 게야? 일하러 가는 길이에요. 찬우 앞으로 나온 장애인 수당은 어쩌고? 나한테 그냥 돈 앞에 앉으더니? 그거 다 어떻게 써? 어머니!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? 다짜고짜 현정 씨 지갑을 뒤지는 시어머니. 현정 씨 시어머니 행패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유명했습니다. 그렇게 좀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. 맨날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인지. 그러게요. 아들 수발은 안 들겠다고 내빼고 장애 수당 달라고 저 난리 치는 거예요. 아이고 참. 어휴, 저 집 며느리만 불쌍하지 뭐예요. 그런데 얼마 후. 이거 제 남편인데요. 보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. 야! 미나야. 어? 우리 아들 어디다 숨겼어? 어디다 숨겼어? 어머니 왜 이러세요? 나한테 돈 안 주려고 우리 찬우 숨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야!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진 남편. 대체 그에겐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? 현정 씨의 남편이 사라진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. 기적같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. 이게 꿈인가요? 생신가요? 남편은 지난 3년간 어딜 갔다 이제 돌아온 걸까요? 어머, 세상에. 아니, 저 집 신랑 3년 전에 실종되지 않았었어? 그러게요. 아니, 근데 어떻게 돌아왔대요? 어머, 세상에. 아유. 찬우 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마을에도 금세 퍼졌습니다. 남편이 돌아온 후 더욱 다정해진 두 사람. 지난 3년간 애타게 남편을 찾아 헤맸던 현정 씨는 이제야 마음을 놓은 듯합니다. 그런데 그날 밤. 제발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. 땀에 흠뻑 젖은 채 악몽에서 깨어난 남편. 그는 왜 악몽에 시달릴까요? 며칠 후 시어머니 영자 씨가 찾아왔습니다. 찬우야, 엄마야! 찬우야! 아, 어머니 오셨어요?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인데요. 찬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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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왔어, 찬우야! 넌 내가 이렇게 경우가 없어, 어? 내가 찬우 왔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들어야겠어? 찬우야! 찬우야! 돌아가세요! 너 죽어도 어머니 얼굴 안 볼 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!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야? 어? 찬우야! 애미야, 애미! 어? 찬우, 애미야! 제발 작작 좀 하세요. 가시라고요 좀.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. 어쩐 일인지 어머니에 대한 그의 분노가 깊어 보입니다. 그가 사라졌던 지난 3년간 모자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니년이 뭐라 그랬길래 어? 찬우가 저래. 그깟 돈 몇 푼 갖고 찬우한테 다 일러바친 거야? 이 못된 어머 왜 그냥 나? 어? 어머니 왜 이러세요?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입니다. 나쁜 며느리라고 세상에. 아이고
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에 이래라 저래라 해? 너,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? 마을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현정치는 또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. 다음 날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집을 나섭니다. 그런데 저게 누굽니까? 니들이 날 버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? 시어머니 영자 씨가 부부의 집이 빈틈을 타 무단 침입을 시도하게 이릅니다. 3년 전에도 매달 아들 앞으로 나오는 장애 수당을 노려왔던 영자 씨. 돌아온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았건만 역시나 돈이 목적이었습니다. 아, 어디다 숨긴 거야? 온 집안을 탈탈 털어서라도 기어이 돈을 찾아낼 태세인 영자지. 하지만 작은 방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먼지에 침이 엉망진창으로 쌓여 있습니다. 아이고, 이게 뭐야 이게? 어? 쌓아놓은 꼬라지하고는 이거, 아이고 청소도 안 하고니. 결국 영자 씨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빈 손으로 돌아갑니다. 외출을 마친 부부가 돌아왔습니다. 이게 뭐야? 엉망이 된 집을 보고 놀란 현정 씨. 설마 시어머니가 월당까지 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듯한데요.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남편입니다. 아니, 대체 누가? 도둑인가? 아니야, 그건 아닌 것 같아.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은데.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? 두려움에 잔뜩 질린 남편. 그는 침입자의 정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? 그날 밤 남편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. 그런데 하반신 마비인 줄로만 알았던 그가 두 발로 성큼성큼 걷고 있습니다.